위그선은 윙인 그라운드 이펙트 쉽이 약자로 지면 효과를 이용한 날개가 달린 배를 말한다. 위그선은 비행기를 닮은 모양의 바다 위를 1m 정도 떠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이다.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를 모두 선박으로 분류해왔기 때문에 위그선도 선박으로 분류된다. 지면 효과란 항공기의 날개가 지면 또는 수면 가까이에서 비행할 때 날개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갇혀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양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지면 효과를 이용한 비행체는 하늘을 높이 나는 비행체에 비해서 날개의 비행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. 이 효과는 비행기 외에도 새에게도 적용되는데 새는 지면에 가까이 낮게 날 때 더 작은 힘으로도 활공하듯이 날 수 있다. 위그선은 최대 속도가 시속 500km에 이르고 공항이나 항구 건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다. 그런데도 상용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비싼 제작 비용에 비해 파도가 높으면 뜨고 내리기 힘들다는 큰 단점 때문이다. 1960년대 구 소련에서 군용으로 처음 제작되었다가 자취를 감췄다가 1997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도 상용화는 늦어지고 있다.